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어의 대표 강사 프랭크쌤입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이 기초 영어 회화 강의를 갖고 여러분 지금부터는 저랑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리 연습에 도움을 주실 우리 에스더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 씨.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스더 씨. 자, 우리 에스더 씨는 저랑 같이 이 기초 영어 회화 강의를 다 듣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 텐데 이름이 왜 에스더인가요? 에스더가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뜻이 있대요, 미국 이름으로. 그래서 에스더로 지어줬어요. 아, 그래서 에스더군요. 잉글리시 티처님이. 잉글리시 티처가. 그러면 S, 알파벳 S 알죠? S가 더 필요하면은 에스더. 더. 이렇게. S를 더 주세요. S를 더 주세요. 좋습니다. 더 주세요. 이걸 갖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물어볼 때는 문장의 맨 앞에 Do you를 쓴다. Do you. 그럼 너는 물어보는 걸 때 Do you입니다. 여러분 Do you 좋아하시죠? Do you? 제가 끝나고 Do you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우리 Do you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너는 아이가 있니? 아이는 뭐예요? 아이는? Children. 아니죠. 아이 한 명. Child. Child입니다. 근데 Child. 이게 CH 발음이죠? CH 발음. 그 잘 읽어볼게요. Child. Child. 그렇죠. 이렇게 CH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child. child. 그러면 에스더 씨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아이 한 명이 있니? 하면은 Do you have a child? 그렇죠. Do you have a child?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이 강의를 듣고 나서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 have 발음이 안 돼요, 잘. 그렇죠? 네, 안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have. have. 이 have 발음할 때는 아래 미술을 물고 이거예요. have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have. 와우. 이렇게 여러분 발음할 때 의식하면서 발음을 해야 됩니다. Do you have a child? Do you have a child? 그렇죠. 이게 조금만 의식하면서 잘 안 되지만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간은 뭐예요? time. time이죠. 그럼 너는 시간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Do you have a time? 좋습니다. 여기서 어는 빼고 해야 돼요. 아, time은 그냥 time. 아, 예,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여러분, 발음 따라 하실 때 Do you have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Do you have time?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발음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일단은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냥 아, 이렇게 발음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가면 됩니다. Do you have time? Do you have time? 여러분 해보죠. Do you have time?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어려워요. 그러면은 네. 어려워요. 어렵군요. 뭐 어떤 게 제일 어렵나요? have. 그렇죠. 이거 계속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은 have, have, have 이렇게 발음하는데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도 실상은 I have time 이게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 비디오를 보면서 편안하게 연습하면 돼요. 자, 이제 물어봤으니까 우리 대답하는 거 몇 개만 해볼게요. 그럼 do you have a child? 이렇게 물어보면은 갖고 있다. Yes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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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ave a child.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제가 에스더 씨한테 물어볼게요. Do you have a child? I have a child. 아, 좋습니다. 근데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어, 빼먹었구나. 아니, 어, 했어요. 했어요? Yes. 아, yes. 이게 언어이기 때문에 아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소개팅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있어요! 이거보다는 네, 있어요.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은 것처럼 yes를 꼭 넣어줍니다. 그럼 새로 물어볼게요. Do you have a child? 대답하시면? Yes, I have a child. 좋아요. 이게 yes 아니에요? Yes. Yes. 계속 의식해서 말해야 됩니다. 계속 의식하시네요, 에스더 씨. 할 수 있죠? 네. Do you have a child? Yes, I have a child. 아, 좋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예, 어려워요. 이게 yes는 알겠는데 이게 또 막 긴장되고 그러니까 yes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yes. yes. 그거예요. yes 아니에요? yes. yes. 좋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돼요. 자, 하나 우리 다음 거 해볼게요. 돈은 영어로 볼게요. money. money입니다. money money 해도? money. 그렇죠. 남편이 좋아요? money가 좋아요? money가 좋아요. money money 해도 남편이 아니라? money. 좋습니다. 우리 money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제가. 너는 돈이 있니? 여러분이 직접 에스터 씨한테 물어보시죠. 시작. Do you have money? 아, 하이파이. 5. 엄청 잘하시다. have입니다. 그럼 대답 한번 해보죠. Do you have money? Yes, I have money. 지금 또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Yes. Yes. 아니야, 안 돼, 안 돼. 뭐요? Yes. Yes. Have. 누가? 아, yes, I have money. 좋습니다. Yes, I have money. 여러분, 시작. Yes, I have money. 여러분 차례입니다. Yes, I have money. 좋습니다. 너무 우리 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게 또 보시는 분들도 따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테로 물어볼게요. Do you have time? Yes, I have time. 이게 여러분 잘 안 나와요. Yes. Yes. 좋아요. 자, 다음은 우리 여권이란 뜻이세요. 제가 그 요즘 여권이 없어가지고 해외여행을 못 가고 있습니다. 좀 여권이 되시나요? 해외여행 갈 여권이? Yes. 아, 영어로 이제 딱 yes. 좋아요.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여권은 영어로 뭐라 할까요? Passport. 좋아요. 여러분, 이 발음할 때 passport의 P는 P 발음이에요. P. 그래서 with initial과 아래 initial을 같이 붙입니다. 그래서 pass. Pass. Port. Port.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passport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Passport. Passport. 이게 pass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잘 듣고 해보세요. Pass. 따라해보세요. 패. 패. 스. 스. 아니요. 스가 아니라 스. 스. 그거예요. 이거 이 사람한테 패! 할 때 그 패입니다. 패스. 패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패스. 그렇죠. 그냥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패스. 폴. Passport. 그렇죠. 아까랑 좀 다르죠? 좀 우리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아 여권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발음이 안 된다니까요. 이 발음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신경 써요? 안 써요? 쓰여요. 이게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발음 나냐면 Passport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여러분 아무리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갔는데 해외여행 갔는데 딱 갔는데 외국 사람이 샬라샬라 하면은 자기도 긴장이 안 되냐? 아, 패스포트? 이렇게 나온 적 많죠? 네, 많아요. 계속 신경 써야 됩니다. 지금 신경을 써야지만 나중에 이 신경이 무신경으로 됩니다. 무신경? 어쨌든. 한번 따라 해볼게요. 패스포트. 패스포트. 그죠? 확실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면 여권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시죠. 시작. Do you have passport? 좋습니다. 이게 패스 잘 안 돼요 처음에. pass, passpor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대답할 때 우리 no로 해볼게요. no로 하면은 don't를 붙여야 돼요. 그럼 갖고 있다는 영어로 have. 갖고 있지 않다? don't have.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나는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시작. I don't have passport.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발음이 생각보다 안 돼요. 엄청 힘들죠? 힘들어요. 아, 안 힘들어. 돼요. 안 돼, 안 돼. 이게 안 돼도 여러분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Don't 하지 마시고 don't. Don't. 이거예요. 부정문으로 할게요. Do you have passport? 아, 죄송해요. Do you have a passport?
No, I don't have passport. 그렇죠. 근데 passport 하면은 요 여권이 보이지 않나요? 여권? 네. 여권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 하나. 어우, 이거 엄청 잘하시네. 한 개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새로 갈게요. Do you have a passport? No, I don't have a passport. Very good. Very good. 좋아요, 좋아요. 이거 되게 지금 창피하시죠? 엄청 창피한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창피하고, 안 창피한 사람 없어요. 이걸 극복하시고 하셔야 돼요. 할수 있습니다, 우리. Do you have a passport?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예요. 마지막. 오늘 다섯 개만 하고 끝낼게요. 첫 시간이니까 또 많이 하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첫 시간입니다. 자, 우리 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꿈은 영어로 드림. 드림이라고 해요. 드림. 자, 꿈을 드림. 드림. 꿈을 드림. 드림. 요게 바로 꿈입니다. 자, 근데 이게 R 발음입니다. 이 R 발음 영어로 힘들어요. 이 R 발음은 이 치아와 치아 사이 이게 혀라고 생각할게요. 이 혀가 천장에 이렇게 닿으면 안 됩니다. 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요렇게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렇죠. 고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 한번 발음을 해보시죠. 아, 아, 저 천장에 닿았어요. 닿았어요. 닿죠. 닿았어요, 닿으면 지금. 안 돼요, 여러분. 저 천장에 닿으면은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은 독약이 있습니다. 독약이. 딱 닿으면은 혀가 없어지는 거예요. 닿으면 안 돼요. 아 아. 크게 크게 입을 이렇게 쭉 빼세요. 이 뽀뽀할 때 뽀뽀뽀뽀. 아 이렇게 입술을 빼면은 조금은 R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Dream. 더림 아니, 이 입술을 이렇게 동그랗게, 편안하게. 드. 따라해보세요. 드. 투 Dream. 램요 입술명이에요. Dream. 더림 좋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흉내 한번 내볼게요. 할수 있습니다. Dream. 더림 아, 좋아요. 이게 근데 이게 눈까지 이렇게 커지고 안 있네요. 돼요. 드림 안 드라, 돼요.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드림. 이거 여러분 계속 의식하고 해야 돼요. 이게 꿈, 드림. 쉽죠? 예. 근데, 드림. 더림. 아, 좋아요. 일단은 흉내 감아 갈게요. 자, 그럼 너는 꿈이 있니? 직접 한번 질문을 해 주시죠.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께. 시작. Do you have 더림? 틀렸어요. 아니요, 맞았어요. 맞는데, 꿈은 엑스터시 몇개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만 있나요? 우리 꿈이 엑스터시는 별로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네. 꿈이 하나만 있으면은 드림.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R 발음 계속 신경 써야 돼요. 꿈이 여러 개 있으면은 여기 꿈이 하나면 a dream이죠. 꿈이 여러 개 있으면 따라할게요. dreams. Dreams. 즈. dreams. 드림즈.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꿈 하나 있어요? 새로 물어볼게요. 시작. Do you have a dream? 오우, 하이파이브. 5. Good teacher. 좋습니다. Good 그래서 teacher. Good have, teacher. 발음할 때 have. Have. 꼭 신경 써야 돼요. 그럼 나는 꿈이 없어. 꿈이 하나가 없어. I don't have a dream.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죠. 시작. 제가 에스더씨한테 물어볼게요. Do you have a dream? Yes, I have a dream. 이렇게 여러분 시작. 좋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떨렸어요. 떨렸어요. 떨리고 땀나고.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Have 그것도 힘들고 dream. dream. 그 다음에 passport. Passport. 이게 패스 스이 발음이 되게 많이 나는데 이거 없애야 됩니다. 계속 한번 해볼게요. 패스 패스 포트 폴트 찌찌뽕입니다. 어쨌든 재미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오늘 물어볼 때 앞에 do you를 붙이고 물어볼 수 있다. 우리 오늘 잘하셔가지고 제가 do you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수업이 되게 천천히 진도가 나갈 거예요. 저는 빨리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뭐 시험 중간고사 볼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영어 잘해서 어디 가서 자랑할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발음 수정하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하니까 이 기초 영어 회화 강의 꼭 들어보시고 이 비디오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 1강 여기서 끝내죠. 여러분 대단히 고생했고 꼭 반드시 이거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 공부한 표현들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터 씨 오늘 수업 첫 수업 했는데 좀 어땠나요? 좀 어려웠어요. 떨리고. 어떤 게 제일 어려웠었나요? Have. 그 다 문장이 어렵진 않죠? 문장이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 강의를 봤기 때문에 문장은 어렵지 않은데 뭐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네. 생각보다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안 나온 이유가 혹시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영어를 내 멋대로 그냥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한 것 같아요. 근데 좀 have 그러면 아, 이 사람 영어 발음이 좀 좋네 이런 소리를 좀 들을 것 같아요. 좀 고쳐서 영어를 하면은. 그렇죠. 조금만 고치면 네, 돼요. 네, 이게 해, 생각보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의식만 하니까 좀 되죠. 네, 의식하니까 좀 되네요. 근데 그 의식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습관을 내가 50년 동안 살아온 습관을 한 번에 고칠 수 있을까요? 좀 어렵죠. 그렇죠. 못 고치죠. 네, 50년 더 됐어요. 50년 더 됐어요. 근데 그거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그냥 의식해가지고 저랑 같이 쭉쭉 따라하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화이팅입니다. Fighting!